네, 안녕하세요. 찰가게 아저씨 타짱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아마 조금 지루하고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실 바닥에 코세링이나 폴리싱을 시공할 분이시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타일 부자재 우리 그 총판의 과장님께서 하자가 발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 그 부자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양태환 과장님께서 이 부자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우선은 현장에서 요즘에 그 아덱스 거를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X18도 있고 X18 뭐 라이트도 있고 멀티프라이머나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본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집에 거실 폴리싱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죠. 거실 폴리싱을 할 때 멀티프라이머를 많이들 찾더라고요, 타일 시공자들이. 예, 맞습니다. 그거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나 리모델링 쪽에는 먼저 장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예. 철거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그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하고요. 네. 프라이머를 발라주면서 타일에 붙는 접착이나 이런 강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난방을 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접착제가 보통 28일 정도를 완전 양생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대개는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14일 정도 만에 최소한을 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바로 키기 때문에 멀티프라이머를 꼭 쓰라고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여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난방을 쓰지 않는 계절 같은 경우는 조금 선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 했을 때는 바닥을 조금 빗자루로 쓸어준다던가 몰다인 같은 그런 제품을 좀 발라주는, 그거 하나 안 써가지고 하자 나는 거보다 이왕이면 하는 게 낫겠네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실 바닥에 대리석 타일 깔 때에는 어떤 제품이 주로 많이 나가나요, 물건이?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X18번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폴리싱 포세린 타일을 이제 바닥만 시공한다 했을 때 저희가 X18번 라이트를 좀 권장드리고요. 이제 폴리싱 포세린 타일을 주방 벽이나 화장실 벽, 요즘에 아트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시공하신다고 했을 때는 X18번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순간 접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접착력 면에서는 조금 X18번 라이트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국제적으로 탄성 등급을 인정받은 S1 등급이기 때문에 폴리싱이나 포세린 타일을 붙일 때는 뭐 접착력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사 제품의 이제 그래픽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의 이제 제품입니다. 오늘은 거실 폴리싱 하자 안 나는 이 부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자재를 쓰던 간에 현장에 맞는 부자재를 사용하셔서 안전한 시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일가게 아저씨 타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nkey chase the